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직각주차, 이전 보통 직각주차 영상인데요. 앞 시간에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띠리링 띠리링 소리가 시끄럽다고 이제 좀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좀 어차피 카메라를 들고 찍어서 앵글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찍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직각주차. 이 공식은요, 엑센트. 공단 시험장에서 보시는 엑센트 차량에 맞는 공식이고요. 그리고 전문 학원이라도 엑센트를 가지고 만약에 시험을 보는 곳이라면 거의 공식은 동일하니까 그 동일한 공식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치한다고 설치했는데 앵글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차이가 난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크게 오차범위 없는 한도 내에서 앵글을 잡았으니까요. 자, 우선은 여기 주차구역 들어가기 전에 여기 황색 실선이랑 내 차의 A필러, 그 다음에 대시보드, A필러라고 합니다. 대시보드 꼭지점에 황색 선이 이렇게 걸쳐 있게끔 들어오시면 됩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네요. 한 크게는 아닌데 한 5mm 정도? 예. 자, 자, 이 정도 맞추시고 들어오시고, 자, 천천히 브레이크를 힘을 빼셔가지고 차를 움직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게 도입니다. 그죠? 도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예. 황색선이 걸쳐지면 정지를 합니다. 이 정도. 이때 이 황색선이 너무 뒤로 가면 앞에 경계석을 쳐요. 그러니까 너무 가지 말고요. 너무 또 앞에 여기 있으면, 황색선이 있으면 뒷바퀴가 연속을 치니까 절반 정도에서 요 범위 내, 오차 범위 내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핸들을 오른쪽으로 다 돌리는 겁니다. 끝까지 다 돌리시고요. 한 바퀴 반 돌아갑니다. 브레이크를 뗍니다. 그 다음에 A필러랑 대시보드 꼭지점에 자 연석이 걸쳐지면 스톱을 합니다. 자, 스톱. 그죠? 예. 그 다음에 핸들을 풉니다. 이때 한 바퀴 반을 푸는데 이 글자 에어백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죠? 똑같은 시험처럼 보입니다. 거꾸로 돼 있죠? 이 글자가 내 배 밑으로 똑바로 두 번 들어오면 돼요. 자, 한 번 똑바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거꾸로죠? 다시 한 번 더. 두 번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자, 이제 쫙 연석을 타고 이 A필러 꼭지점이랑 꼭지점이랑 연석을 타고 이렇게 가실 건데요. 자, 사이드 미러를 한 번씩 보셔야 돼요. 보시면, 자, 보이죠? 황색선이, 주차구역선이 내 차랑 한 칸 정도 떨어지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이랑 내 꼭지점이랑 연석이랑 타고 가시는 거예요. 자, 두 개 다. 특히 사이드 미러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이드 미러가 이거 똑바로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셨죠? 사이드 미러랑 내 차가 황색 실선 하나 정도 만약에 떨어져서 오면 공식이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브레이크 힘 조절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왼쪽을 보셔가지고 내 어깨선이 지금 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황색 선에 맞추시면 핸들을 반바퀴 돌리시는 거고요. 자, 제가 지금 어깨가 황색선에 맞아요. 그러면 핸들은 반바퀴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황색 연석이랑 황색선 사이에 만약에 오면은 예, 4분의 3바퀴. 자, 이렇게 들어오면 자, 어깨 이 정도 온 거예요. 그럼 4분의 3바퀴. 만약에 연석까지 쭉 들어오시면 지금 어깨가 연석까지 들어왔어요. 이러면 한 바퀴 돌리셔도 돼요. 그래서 공식은 항상 변한다는 거. 한 4분의 3바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어깨선이 자 여기 오면은 자 핸들을 4분의 3바퀴. 자 90도가 4분의 1바퀴입니다. 요게 180도가 4분의 2바퀴예요. 요게 4분의 3바퀴입니다. 아셨죠? 4분의 3바퀴 돌려주시고요. 자 이제 카메라를 약간 옮길게요. 자 사이드 미러. 자 보시죠. 자, 시야가 조금 차이 나는데 자 4분의 3바퀴 해서 이제 쭉 앞으로 이제 전진합니다. 자 요 정도 자 사이가 벌어졌죠. 그죠? 여기에 연석이 예,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갑니다. 자 요 정도 자 보이시나요? 자 사이드 연석이랑 사이드 미러 하단이랑 요거 보이죠? 하나, 둘, 셋.
또 사람 시야에 따라서 약간 차이 나면 두 개 정도,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가시면 됩니다. 이제 핸들을 후진 넣고 핸들을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그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뗍니다. 그러면 뒷바퀴는 전혀 안 걸려요. 그죠? 자, 안 걸리고 들어왔습니다. 황색 주차공에서는 밟아도 됩니다. 자, 왼쪽에 11자 되면 정지. 자, 11자 됐죠. 자, 핸들 원위치 똑같이 글자를 똑바로 두 번. 자, 그리고 D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확인되었습니다. 멘트 나올 거예요. 확인되었습니다. 정지, 주차 브레이크 살짝 올려서 삑 소리 듣고 다시 내립니다. 다시 기어를 D를 넣어줍니다. 자, 똑같이 우리 여기 들어올 때랑 나갈 때는 여기 폭이 똑같아요. 3.5m씩. 그래서 똑같이 여기 2분의 1에 노란 선을 맞춥니다. 이렇게. 아셨죠? 노란 선을 맞춥니다. 노란 선 맞췄죠? 그리고 다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그리고 나가면 자, 오른쪽 탈선 없이 한 번에 나가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똑같이 맞으면 정지, 핸들 풀어주십니다. 풀어주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꺾을 때는 이제 마지막에 여기는 폭이 틀리다 그랬죠? 이쪽은 자, 오른쪽에 오른쪽 이쪽은 주차 폭이 틀리기 때문에 이 도어락이랑 예, 연석이랑 맞으면 자, 이렇게 연석이랑 맞으면 예, 연석이랑 이렇게 사선으로 지금 카메라 앵글이 약간 사선이 안 돼서 그렇지 예, 이렇게 맞으시면 정지하시고요. 자, 오른쪽 다 돌리시고요. 나가시면 예, 뒤에 안 걸립니다. 중앙선도 안 넘어가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푸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항색 중앙선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자, 오른쪽 자, 2분의 1 자, 2분의 1 정도 맞추시고요. 자, 오른쪽 다 돌리시고 왼쪽으로 붙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왼쪽으로 붙는 게 이번에 제가 반바퀴 공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반바퀴 공식 자, 여기에 맞추시고 자, 카메라 한쪽 옮길게요. 어깨선. 예. 자, 들어갑니다. 그죠? 예. 자, 사이드 미러 보시고, 자, 띄우시고, 자, 이런 식으로 띄우고, 자, 카메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흔들리는데, 자, 내 어깨선이 황색 주차구역선에 맞으면 정지할게요. 자. 자, 어깨선이 여기에 황색선에 지금 맞았어요. 그죠? 그러면 4분의 3 바퀴가 아니라 반바퀴라 그랬죠? 반바퀴. 똑같이 연석은 3개 들어갈 정도로. 자, 다시 또 카메라 옮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그죠? 이제 후진 넣고 다 돌립니다. 자, 이번엔 반바퀴 공식을 한 거예요. 그죠? 예. 안 걸렸죠? 노란 선 안 걸리고 자, 자, 11자 됐습니다. 자, 반바퀴 공식을 하면 자, 오른쪽이 좀 더 공간이 없네요. 그죠? 어쨌든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죠? 자, 후진 예.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내리고 뒤 놓고 자, 나갈 때 마찬가지 예, 절반 자, 절반 예. 요 정도 자, 다 돌립니다. 오른쪽 그리고 나갑니다. 자, 자, 안 걸리죠. 그죠? 한 번에 나옵니다. 왼쪽에 맞으면 정지 풀고 자, 그대로 나갑니다. 자, 오른쪽에 도락 연석이랑 맞으면 스탑 다 돌리고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반바퀴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반바퀴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한 바퀴, 연석까지 들어갔을 때. 예, 자, 다시 한 번. 어깨를 연석에 맞췄을 때는 몇 바퀴? 한 바퀴. 예. 혹시 바뀐다 그랬죠? 예. 자. 공식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똑같이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죠? 이거 맞추는 건 어렵지 않죠, 이제? 자, 똑같이 2분의 1 바퀴. 절반. 그죠? 다 돌립니다. 아까보다 많이 들어왔죠, 그죠? 네, 연속까지 내가 어깨가 연속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핸들은 몇 바퀴? 한 바퀴. 자, 한 바퀴 돌렸습니다. 그죠? 네, 똑같이 돌린 상태에서 요거는 변함없이 연속 세 칸. 각도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둘, 예, 세 칸 정도. 자, 이제 핸들을 다 돌리고 들어갑니다. 자, 똑같죠? 예. 자, 그렇죠. 안 걸리고. 자, 자, 좀 더 넓네요. 자, 풀고. 자,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리냐, 반 바퀴 돌리냐, 똑같아요. 단지 이 어깨선을 어디 맞추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차 공식이 틀린 게 아니라 강사님들 다 맞게 가르친 거예요. 단지, 예, 시야나 이런 것 때문에 틀린 거지. 그래서 키가 낮으신 분들은 4분의 3 바퀴가 제일 무난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그러니까 어깨선을 4분의 3 바퀴에 연속과 항색선에 맞추는 게 제일 무난하실 거예요. 키가 낮으신 분들은. 네. 그리고 못 붙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무지급 붙어 들어와야 돼요. 자, 못 붙어 들어왔다. 자, 그러니까 원래 항색선 하나를 띄워야 되는데, 예, 두 개를 띄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 바퀴가 제일 나아요. 예. 자, 이번에는 못 띄어서 들어왔을 때, 예, 못 띄어서 들어왔을 때 마지막, 뭐 거의 못 붙어 들어오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못 붙어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자, 자, 이번에는 제가 못 붙인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못 붙여서, 자, 벌어져서 들어올게요.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못 붙이는 거. 예. 이렇게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붙였다. 자, 아까보다 틀리죠? 많이 벌려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깨선은 어디 맞추냐면, 항색선에 맞춘다 생각하세요. 항색선에. 자, 어깨를 항색선에 맞추시고 핸들은 반바퀴로.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못 붙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똑같이 연속은, 예, 세 개. 그렇죠? 많이 꺾으면 오른쪽에 탈선 나니까 최대한 탈선 안 나게 하는 거는, 예,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못 붙으니까 엉덩이가 많이 벌어져 있죠, 그죠? 아까랑 틀립니다, 그죠? 자, 그래도 이게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이 아마 공간이 들어올 때보다는 좀 작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약 못 붙어 들어오면 반바퀴입니다. 올리고 삑 내리고. 이때 혹시 오른쪽에 공간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오른쪽에 공간이 없으시면 핸들을 왼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4분의 1 바퀴 정도 꺾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셔서 어깨를 맞추세요. 2분의 1. 그리고 다 돌리시면 안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오른쪽에 공간이 없으면 왼쪽으로 4분의 1 바퀴나 뭐 한 반 바퀴 정도 꺾으시면 됩니다. 자, 뭐 다양하게 주차를 해봤어요. 예, 그래서 아, 공식이라는 건 내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들어올 때 진입이 20 이상, 그러니까 항색선이 막 3개 이상 막 벌어져서 들어오시면 그건 답이 안 나와요. 그건 주차 무진 떨어지는 것이요. 자, 그리고 영상 잘 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브레이크를 살짝 쓰는 거 보이죠? 힘 브레이크 보세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살짝 쓰시면서 주차를 하시면 어렵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다 뗐다가 밟고 다 뗐다가 밟고 이러니까 주차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알려드립니다. 브레이크는 살짝 힘 조절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 조절 보세요. 브레이크 이렇게 힘 조절하면 주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정보통 주차는 더 이상 예, 영상은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베르나라고 하더라도 차이는 그닥 없어요. 제가 해봤더니, 예, 왼쪽으로 붙는 것만 잘 하시면, 4분의 3바퀴 공식으로 하시면, 웬만큼은 맞아요. 웬만큼 맞으니까, 뭐, 걱정 안 하시고, 베르나라도 비슷한 공식으로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처리했고요. 베르나는 좀 짧아요. 짧으니까, 우리 아까 연석 맞출 때 있죠? 마지막 앞으로 4분의 3바퀴 돌려서 갈 때, 그때 연석을 한 두 개만 들어갈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처리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리였습니다.